어디서부터 얘기하면 될까? 그래, 여신에 관한 얘기부터 시작하지. 태초에 두 여신, 아르테아와 베스티니를 있었어. 아르테아 여신은 밝고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했지. 세계를 지키는 파수꾼인 에이션트 드래곤과 케이어스 드래곤, 강력한 태고의 종족 고대인과 자연의 종족 엘프, 그리고 인간 등 다양한 생명들을 만들었어. 아름답고 조화로운 세계를 만든 아르테아는 대신 데스모데우스에게 크게 칭찬을 받았지. 그러나 이 일로 아르테아를 질투한 베스티넬은 무서운 타락의 독을 아르테아에게 먹이고 미스트랜드로 도망쳤어. 중독된 아르테아는 깊은 잠에 들 수밖에 없었고, 여신의 꿈속에서 우리의 세계 알테이아가 생겨났지. 그러나 질투심에 불타는 베스티넬의 공격은 계속됐어. 자신이 만든 비욘드 드래곤을 알테아로 보내 멸망시키려 했지. 수호령들은 비욘드 드래곤과 처절하게 싸워 겨우 물리쳤지만, 케이어스 드래곤은 타락했고 에이션트 드래곤도 힘을 다했지. 케이어스 드래곤과 에이션트 드래곤은 쓰러졌고, 드래곤의 근원이 되는 보옥은 여러 개 흩어져 버렸어. 오랜 시간이 흘러 타락한 케이어스 드래곤의 보옥 중 하나가 강력한 드래곤으로 부활했어. 블랙 드래곤 카라스는 재앙 그 자체였지. 인간들은 도저히 막을 수 없었어. 에인션트 드래곤의 보호에서 탄생한 아르젠타와 난 인간의 모습으로 모든 종족의 힘을 모아 세계를 지키려고 했다. 그래서 내가 드래곤이라는 사실은 숨겼다. 드래곤은 인간들에게 공포와 증오의 대상이었으니까. 인간들에게 여섯 영웅으로 불리는 나와 동료들은 카라스가 있는 검은 산으로 향했다. 우리는 힘을 합쳐 카라스와 싸웠다. 그러나 카라스는 인간이 물리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최후의 순간에 나는 인간의 모습을 버리고 카라스와 싸울 수밖에 없었다. 제레인트가 드래곤이었다는 건 큰 충격이었지만, 내 시선을 사로잡은 건 블랙 드래곤의 보호기였다. 드래곤 존재의 근원, 카라스의 보호군 내가 가져야만 했다. 난 쓰러진 제레인트를 버려둔 채 보호을 가지고 떠났다. 그러나 나의 탐욕과 배신이 알테이아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난 모든 노력을 다해봤지만 이 세계는 멸망의 길로 향했다. 결국 알테이아는 재와 먼지만 가득 찬 세상이 되고 말았다. 깊은 후회 속에서 난 최후의 방법을 시도하기로 했다. 이미 늦었지만 세계는 바뀌었을지도 모른다. 이 세계의 멸망은 내가 친구를 배신했기 때문이야. 세인트 헤이븐. 베스카드. 루나리아? 어디냐? 베스카드. 멸망한 세계의 마지막 수호자. 날 찾았어? 날 과거로 보내다오. 과거엔 왜? 이렇게 멸망하지 않도록 막을 거다. 어떻게? 블랙 드래곤과 싸우던 날로 돌아가서 이번엔 제레인트를 배신하지 않겠다. 좋아, 그때로 보내줄게. 지켜보겠어. 네가 세계를 구할지. 정말 과거로 온 건가? 너를 기다려. 빨리 가자, 베스카드. 우리가 함께라. 카라스도 문제 없다. 오늘은 힘든 싸움이 되겠군. 나는 동료들을 믿는다.
에스코트, 가슴에서 치우고 지나갔다. 계속 몰려드는 여기서 낭비할 시간은 없는데 빨리 동료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더 강한 공격으로 배치우자. 페스코, 연계기는 잊은 건가? 연계기로 단숨에 쓸어버릴 줄 알았는데. 아차는 것. 모두 밟아주세요. 강한 연계기, 동료들은 어디 있지? 아, 저기 모여. 벨스커, 어떻게 취할 시간이오? 벨스커, 블랙 드래곤을 쓰러뜨리는 것은 우리의 일이다. 제더미가 될 뻔했군. 지금이에요! 공격! 생각보다 대단하군. 인간의 몸으로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모두 클래스는 없을 거려! 달아라! 아차는 것. 모두 조심해. 저 괴물 같은 녀석을 이기는 건 불가능한가? 또다시 이렇게 되는 건가? 제레인트, 인간들이여, 미안하다. 아니, 제레인트, 모두 피해! 블랙 드래곤의 피는 독이다. 이것이 블랙 드래곤의 보호. 제레인트, 벨스코트, 나는 사실 제레인트, 우린 친구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언제라도. 이건 카라스의 보호. 벨스코트, 넌 어디로 가는 거지? 이 세계를 멸망에서 구하겠어.
플레임 웜! 흐차! 불타라! 흐차! 불타라! 흐차! 플레임 웜! 흐차! 모험가님이신가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